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간밤에도 이슈에 따라 움직임 종목들 그리고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호주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호주의 애프터페이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33조 원의 이 기업을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호주 기업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라고 합니다. 이 스퀘어가 이 기업을 인수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는 BNPL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Buy now 그리고 Pay later. 이 지금 사서 나중에 결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용카드가 없이도 후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이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스퀘어는 1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27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입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이 로빈후드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뒤늦게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이 로빈후드의 주식을 6,500만 달러를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130만 주를 매입했다고 하고요. 또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에는 21만 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8% 넘게 탄력을 받으면서 3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류 업종인데요. 월가에서는 잇따라서 이 의류 업종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인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룰루레몬과 폴로 랄프로렌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이 증대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주 이유였고요. 또 투자 회사인 베어드는 언더아머를 매수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마진이 크게 개선됐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와 함께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먼저 랄프로렌은 3.9% 넘게 급등하면서 11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언더아머도 마찬가지로 3% 넘게 급등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이 백신의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 제공을 하는 백신의 가격을 이 현재가 대비해서 25% 넘게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이 백신이 2만 1,000원에서 약 2만 6,700원대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실적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바이오엔테크는 3% 넘게 급등하면서 34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화이자의 경우에는 2.6% 넘게 급등하면서 4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거의 움직임 없이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어제 일단 새벽에 마감했는데 일단 각종 지표가 저조해서 특히 이제 GDP하고 그다음에 제조 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거기다가 또 공급망의 혼선까지 겹치면서 일단 어닝 시즌에 어닝들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머무르긴 했지만은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는 지금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 행정부가 과연 하원하고 해서 이제 부채 상한에 대해서 증액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장 실패가 결국은 확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위상 조치를 시행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는 당분간 외국인 자금이 수급은 일단 크게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도 자금이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바로 나오거나 혹은 실적 저조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일어나는 등 각종 이제 그 조정의 국면을 약간씩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박스권 행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특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매 장세로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미국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합의안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최종 검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통신장비, 그다음에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며칠 전에도 이 관련해서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주들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미 증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현재 역 래퍼 시장에는 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 즉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현재 몰려있기 때문에 채권이라든가 각종 담보물 같은 안전자산들이 부족이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하락 우려는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갑작스런 급락은 없겠지만은 현재 이런 횡보 장세는 당분간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